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각독이님과 유튜버가 되셨죠? 각독이님과 유튜버 생활에 대해서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제가 합니다. 네. 왜 저를 진행자로 뽑으셨습니까? 썰은 이런 썰도 있습니다. 네. 머리가 더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머리가 가장 큰 사람을 선택했다, 뭐 이런 네. 설이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저는 살다가 처음 듣는 아, 얘기네요. 제가 취향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좀 목소리가, 이게 되게 호소력이 있고, 딱딱, 뭐랄까, 잘 끊어져서 전달력이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공개 강연회 때 네. 하셨는데, 단순히 목소리만 좋으실 뿐만 아니라, 뭐가 제일 좋으냐면, 일반인들이 가려운 것들을 정확히 캐치를 해내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특별히 여성들의 감성을 정확히 아셔. 제가 네. 여자들하고 많이 친한 생긴 거하고 다르게 네. 그쪽 계통에서 17년째 네. 화장품을 하고 있어서요. 여자분들과 이야기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덕분에, 네. 여성 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성팬들은 미국 아, 쪽에서 맞아. 굉장히 많이 이게 약간 하이, 어예 하이, 하이. 네. 미국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사실 잘 아, 모르겠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참 안피비님은 네. 외모가 이제 네. 각독이님께서 평 무슨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제가 이제 각독이님 팬한테 혼나는데 평범하셔서 굉장히 이제 네. 네. 외모로 승부하기 위해서 안피비님을 아, 뽑았다던가 내가 그런 그런 평범하니까. 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세 명을 좀 네. 일단은 뭐 잘생겼죠. 잘생겨서. 근데 실제보다 화면이 더잘 나와요. 참고로. 이거 디스는 아니시죠? 참고로 실물보다 화면빨이 더 좋고. 근데 무엇보다 저런 후배들이 품귀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운영을 열심히 해왔고 운영을 더 열심히 잘하고 싶고 운용자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증권가가, 이거 저희들끼리만의 얘기이긴 한데, 증권 업종이, 과거에는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일로 그 주력을 삼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금융상품 판매를 주력으로 삼게 되면서, 주식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특화된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서 내가 한번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자기를 투신하는 친구들이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력을 뽑은 거지 얼굴로 뽑은 건 아, 아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혹시 저 유튜브 상부 조금씩 예.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안타까워. 누구는 머리가 하나도 없고, 누구는 가발처럼 머리가 많고. 예. 사실 저는 제가 네. 편집해서 이제 올라온 것들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제가 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실 못 봤거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이제 네. 보고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조금 더 얼굴이 작게 나왔으면 그럼 뒤로 좋겠다라는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또 너무 이렇게 각도기님하고 거리가 아, 예. 멀어지는 것 아, 같아갖고 저도 못지않게 큰데요, 뭐, 얼굴. 저는 또 이만큼이 더 크잖아요, 위로. 네. 아, 아무튼 이단 세수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 뭐.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네.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얼굴을 세수할 때 거의 머리를 감아요. 네. 네. 안 그래도 참그 한국 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네. 마감 시황을 두 분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안피비님께서 이제 시황 정리를 하실 때 네.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하시는지 아니면 네. 안피비님께서 혼자 다 준비하시고 거의 대부분 안피비께서 준비하고, 네. 제가 중요한 이슈,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중간중간에 요거는 다뤄야 되겠다 할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분은 서로 굉장히 가깝고 편한 사이 맞으시죠?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 흔히 꼰대 뭐 이런 네. 거 안 부리시는 거죠? 갑질 선배 뭐 네. 이런. 제가 후배들이 저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참 손 많이 간다. 진짜 손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예. 그 나중에 안피빈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안피빈님한테 네. 따로 이렇게 두 명만 한 5분 정도 아 좋죠 네, 이제는 네. 말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안피비가 좀 착해 그래서 나는 좀 개겼으면 좋겠어 저는 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뭐랄까 특권은 불온함이다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상당히 불온했거든요. 아, 저는 그 좀 다른 네. 얘기 있습니다. 저는 그 은교라는 책 보면 그런 네. 내용,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듯 나의 네. 늙음도 나의 나태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 이런 말이 네. 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네. 저도 그러면 나이가 같은 40대여서 안 되나? 좀 네. 불온해도 아 그럼요. 아, 불온해도 되죠. 저는 그게 좀 불온해도 된다니까. 아, 아니 나는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렇게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후배가 좋냐면 저를 헉 이렇게 하는 후배들이 좋아요. 얘 때문에 안 되겠다. 나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안피비님, 그런 후배가 좋답니다. 좀 이렇게 너무 쫄지 마시고, 네. 아닌 건 아니다. 아니, 나는 그 친구가. 그렇군요. 이러면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웃겨가지고. 아, 나 이건 이렇죠. 이러면 그렇군요. 네. 이제 유튜버 하시는, 그러니까 유튜브 밑에 댓글 중에 제가 네. 이제 쭉 보면서 제 댓글은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막 나쁜 글 쓰셔도 제가 안 보니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좋게 해주세요. 좋게. 네. 그리고 그 뭐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참. 그 지금 이제 아까. 안피비. 예. 그 안피비님 그 IRP 가입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적으신 거 아니냐. 본인이 그거 할 때는 굉장히 열과성을 해서 아침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본인 거 다 채우고 나니 후배를 너무 이렇게 안 챙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성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꼭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버에 자기 홍보가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도 놓고 잃지 않은 쉬운 투자. 네. 그 뭐냐 광고 판넬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네. 올려놓고 이렇게 자기 PR 시대에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 진짜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워서 오늘 그 금요일 날 오전 시황 정말 마음 먹고 이를 악물고 했어요.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들어야 초보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 돼.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시장이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맞다고 막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맞지 않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책도 그렇고 제 강의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도 많이 더 하고 싶고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정통판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수 우한 그 오버헤드 그 투수예요. 그런데 이제 컨트롤이 얼마나 좋고 공이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통파 투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 보니까 정통파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정통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론 몇 가지만을 얘기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배당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본질 가치 투자인 뭐 PBR 밴드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드리븐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양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닌데 어떤 하나의 특성 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투자는 이런 방법인데 거기서 이런 건 채택해. 그건 너희 원하는 대로 채택해. 이거 그러니까 골조를 제대로 골격을 하나 쌓아놓고 거기다 자기가 붙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완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따로 한번 나가게 될 내용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 중에 소소하게 해서 꾸준히 꽤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교수님 네네. 중에 인하대에 계신 김진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하고도 인터뷰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갈 건데
그분 하는 말이 자기도 가치주, 화장품주. 화장품주로 한번 벌떡 일어섰거든요. 그 옛날에 벌떡 일어섰는데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재밌어요. 미국 주식을 처음에 갔더니 이건 밸류에이션이 한국 기업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 이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퍼가 막 30배, 40배 다 이렇더라. 근데 계속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다 그러니까. 그리고 눈에 띄는 게 ROE가 꾸준히 높더라.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소위 말하는 빅5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런데 그 빅5, 뭐 마가, 뭐 네. 블러스,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요즘 혼나니까 네, 네. 테슬라는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빅5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 구글, 아마존까지, 아마존까지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옛날에 이미 그래 왔던 회사고. 넷플릭스는 잘 모르겠고 저도. 왜냐하면 디즈니 같은 애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입을 하니까 약간 흔들리는데 아직까지 그 흔들 경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알러브스쿨을 본 알러브스쿨 세대라서 맞죠. 예. 신뢰가 안 돼. 그걸 그 알러브스쿨 망하는 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또 조금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맞는데 플랫폼의 그 강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하는 자율주행 3단계를 누가 치고 빨리 들어오는 순간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 확 죽어요. 그거는 그냥 이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뻔한 사실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강력한 경쟁자가 될까요? 아우디? 애플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 기주 구시대야. 이거 아우디를 얘기하면 안 돼요. 아우디를 타고 싶어서. 아우디를 타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로 쉽게 전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체가 가면 애플이 가면 어떻게 뭐랄까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애플. 그리고 애플처럼 자금력이 있는 데가 지금 테슬라도 사실 뭐 네. 약간 애플 느낌 자동차 업계 애플 그렇죠. 느낌의 프리미엄 애플이 예를 들어 경쟁사인 뭐 구글이 그걸 포기는 안 하겠지만 웨이모를 그냥 잡아먹어 30조가 큰 돈인가? 할 수 있죠. 네, 2,400조짜리 회사인데 그러게요. 뭐 네. 저도 주주입니다. 네. 그거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투자 얘기를 하는데 경쟁자가 없이 높은 이익률을 향유하는데 앞으로 경쟁자가 없는 애들은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습니다. 30배든 40배든 50배든 프리미엄을 받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언제 깨지냐면 경쟁자가 생겼을 때 깨지는데 왜 경쟁자가 생겼을 때 프리미엄이 깨지느냐? 경쟁이 치열하면 마진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마진율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럼 높은 배수도 멀티플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쟁자가 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면 오케이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질문인데 발음이 너무 좋다. 귀에 쏙쏙 꽂힌다. 이런 내용이 생겼는데 특별히 연습하신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발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건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웅변을 하셨어요. 아, 웅변 학원을 하신 건 아니고 웅변을 하신 웅변에서 옛날에 상도 많이 타셨어요. 사실은 아버지에 비하면 훨씬 못하는 편이고 훨씬 발음도 안 좋은 편이고 사실은 IAEO는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에 되게 1.5배속으로 들으면 너무 빨라서 안 들린다. 그냥 노리고 한 거지. 너희들 1.5배속 들어봐. 발음이 진짜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제 말이 또렷또렷하게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또렷하세요. 아무튼 좋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뭐 잠깐 얘기를 조금 뭐 벗어났지만 다시 이제 얘기로 들어가서 ETF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은 ETF, 왜냐면 일단 내가 ETF 투자했다가 죽은 적도 있고요. 저가 인버스로 죽은 적이 있어요, 한번. 2018년이죠. 2018년 고점에서. 인버스 하셨다고요? 레버리지로 죽은 적이 있어요. 레버리지로. 코스닥 레버리지로. 그 죽은 계좌들 살려냈는데 정말
PX를 쐈습니다.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거 다 살려놨는데, 그래서 그 일단 그때부터 절대 이제 예측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고, 예측은 하지 말자는 거고,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유효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일단 안전마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줄다리기 하듯이 위로 가든 내려가든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논리만 보면 금이랑 비슷하다 맞죠? 똑같아요. 네. 네, 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2000 불 때는 이랬는데, 사실 그때 1차적으로 팔까 고민했는데 워낙 시세가 좋아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잖아 기다렸는데, 뭐 한번 조정은 받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알을 못 가잖아요. 알 못 가는 거는 불임이지, 불임 주식이지. 아,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네, 알을 못 가니까 이거는 기업들은 알을 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래 위 이렇게 방향성 말고 요즘 뭐 5G ETF, 뭐 네. 엔터 ETF, 또 뭐 바이오 ETF 이런 종목 네. 아니면 섹터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통신 ETF인데 통신주 올라갔는데 통신 ETF 잘 안 올라갔었어요, 사실. 요즘 사실 미국 주식이 열풍이잖아요. 네. 3프로 TV에서도 이제 저녁에 네네. 방송도 하고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이제 많은 패널 분들께서 가장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들은 이제 제가 생각했고 네. 들었던 부분은 미국 주식은 거의 계속 우상향일 것이다. 네. 그리고 회사가 워낙 많고 또 세계적인 지구적 그룹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잘 뭐 그냥 애플이나 이런 거 사면 오를 것이다. 네.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모르면 ETF 사라. 뭐 네. QQQ 뭐 이런 네, 거 예, 네. 뭐 이런 거 사면 무조건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자는 주의고, 네, 항상. 많이, 먹으면 먹는 거죠. 축하해주면 되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거는, 저는 항상 남 잘 되는 거에 박수 쳐주자는 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패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패권 시스템이 더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종목만 올라오라면 저는 애플,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건데, 다른 건 제가 잘 몰라서, 애플은 제가 잘 알아요. 애플을 제가 써보기도 하고, 다양한 애플 유저이고, 제가 애플 생태계에 어떻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지, 늪처럼 빠져들어가, 계속.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생태계, 늪 생태계에 빠져드는구나.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철저하게 자기 아는 주식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한두 해 하고 끝낼 거 아니고요. 평생 하는 사업이고, 저는 앞으로 85살까지 할 거예요, 이거를. 버핏보다 좀 더 오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분처럼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주식만 계속하면 건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너무 신경 쓸 게 많으셔갖고 네. 고객 관리도 하셔야 되고 이러셔갖고 네. 그런 거지 오로지 주식만 하시면. 근데 하여튼 재미 이게 나이 먹을수록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 보면, 그리고 한 10년 전에 쓴 복기록 보면 어처구니 없죠. 아, 복기록도 적으세요? 그럼요. 복기록 적어야죠. 이번에 3월 달에 복기록 한 50개 넘게 적었을 텐데. 나중에, 하루에 두 개 세 개도 적었는데. 나중에 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다 진정되고 나서 그 복기록을 이렇게 읽어 주는 시간. 회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흑역사예요. 정말. 원래 네. 남의 안 된 얘기가 훨씬 네. 더 재미있습니다. 막 나 이만큼 먹었으려면 재수 없어 이러는데 네.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래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이러니까 부끄럽습니다. 계속 잘 될 때 더 써놔야 돼. 조금 이제 또 가벼운 질문으로 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는다. 유튜브 광고가.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붙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네. 일부러 그렇게 광고를 많이 붙이신 건 아니시죠? 제가 기술적으로 좀 기계치잖아요. 잘 몰라서 이걸 그냥 내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많이 붙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고 이제 체크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체크하는 걸 알아서 처음에 광고 시작하자마자는 저는 이제 프리미엄 받은 광고가 없어서 몰랐는데
네, 저도 사실 프리미엄을 봐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프리미엄 없는 걸 봤더니 15분 동안 7개? 진짜요? 근데 너무 놀래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러고도 한 두 번 정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그건 조정해서 그런 광고 유튜브 광고는 뭐 처음만 하나 달던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없애고 다른 광고를 받아보겠습니다. 판넬도 올라오고 뭐 그런 광고 한번 저희도 커피 한번 의뢰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뭐 주변에 커피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네. 유튜버를 찍으시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 잘. 아직 여의도 쪽에는 좀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한번 충격을 받았던 건 저희 동네에 그 S로 시작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큰 커피숍. 예, 네, 벨다방. 아, 예, 벨다방. 이게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우리 그냥 구경사만 한번 가봐야 동네 생겼는데 갔다가 무슨 커피줄을 한 50m 섰어요.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네, 줄을 섰어요. 그래서 줄을 기다리다가 이걸 언제 기다려서 먹지? 그냥 갈래. 커피 맛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커피 맛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소위 거기서 말하는 스페셜티, 뭐 스페셜 드립 이런 거는 제가 집에서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제 뒤에 있었던 분이 댓글을 올려놨더라고. 반바지 입고 갔었는데. 아, 네. 조심해야 되겠다. 그 사진 찍어 혹시 사진이라니까 찍으신 분 있으면 카페에 좀 올려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정장 차림에 네. 각독이님만 봐서 그게 약간 유물처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만나시면 편하게 말 걸으셔도 됩니다. 그 아까 뭐 얼핏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왜 외국 분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특히 분들한테 네. 인기가 있으신지는 아직 전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알아요. 미국 시장 정리해 주잖아요. 아. 꼭 미국에 채널 많잖아요. 아, 외국. 한국말로 해줘서 그런가? 네, 한국말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내가 저 요즘 가끔, 진 크레이머가 된 거 아니냐. 이런데, 근데 그 사람도 머리가 벗겨졌거든. 왜 해필 진 크레이머야. 근데.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 아, 예.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데 시황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언급된다는 건 놀라운 일. 한국의 무슨 증권 방송에서 시황해주는 사람의 말이 언급돼가지고 채택돼가지고 기자들이 실어나르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건. 네, 그 사람 뭐 책도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쉽잖아요. 그리고 종합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저도 거의 이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봤으니까 제 거 빼놓고요. 이렇게 하시면 한 5분 좀 지나서 한 15분 사이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판토마임 뭐라 그래야지 연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연기하는 네. 그 세계로 빠져드신 것처럼 말씀을 쫙 하세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유용하면서도 재밌고 한편으로는 네.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일 강렬하게 했던 게 8월 28일 금요일날 아침 시황이었어요. 예. 정말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 날아가신 그날. 막 이렇게 해서 20분 가까이 찍었어요. 정확하게 17분 30초 넘게 막 이렇게 찍어서 이제 끌려고 혼자 하니까 갔는데 녹음이 안 눌러져 있었어. 아, 허무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허무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정말 28일 날 아침 정말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라디오 클립에는 그러니까 뭐지 그 오디오 네이버에 클립. 네이버에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꽂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각독이님께서 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사실 더 재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숨어 있는 본성이에요. 저는 사실 그 어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수업이나 이렇게 강의 같은 걸 들으러 가보면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각독이님을 네. 굉장히 뭐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특히 뭐 가끔씩 채권이 원래 어렵다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채권 전문가가 나와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네. 거의 끕니다. 거의 끄고 네. 그 밑에 보면 요즘 친절하신 분들이 계세요. 요약 정리하신 분들. 아, 네, 네. 아유 대단하셔 진짜. 네. 그냥 그거 보고 아 이런 말씀하셨구나라고 네. 하는데. 각도기님은 요약 정리를 안 보게 되고 직접 네. 하시는 말을 이제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실전 투자자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실전을 직접 하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원래 작은 차이가 큰 그걸 네.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 그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진짜 뭐 300km에서 500km도 탄다 이렇게 하면 그때 네. 전립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혀. 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전립선이 온전하더라도 무릎이 나가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알았지? 네. 무릎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네. 600km를 넘게 타면 무릎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것도 그냥 평지는 상관없어요. 오르막? 예, 오르막이 때. 많으면은 보통 100km당 1km 정도의 획득 고도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타는 시리즈에서는 100km당 1km 정도 획득 고도를 갔는데 100km당 한 2km의 획득 고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무리스럽습니다. 그럼 무릎에 무리가 많이 오고요. 심지어 400km에 10km 획득 고도, 그러니까 만 메터가 넘는 획득 고도를 한 경우는 무릎이 많이 무리가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전거를 계속 타신 이유가 지금은 못 타서 타고 싶은데요. 여러분 약하게 태어나 보시면 건강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자전거 이전에는 혹시 다른 운동은 안 하셨나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못 했어요. 아, 무릎. 근데 그 자전거는 무릎에 무리가 가장 덜 가는 운동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건데 무릎을 건강하게 해주기는 합니다. 혹시 자전거 협회나 이런 데 있으시면 저희 여기 광고.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 홍보해 주시고 이런데 뭐 MTV부터 그 종류가 되게 몇 가지도 있던데 아직 네, 다 네. 뭐 저희 다 봤습니다. 다 받으니까 꼭 연락 주시길 네. 바라고요.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6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8월 첫 주 주말 일요일부터 했죠. 네.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뭐 따로 홍보를 하거나 어디에 네. 광고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벌써 6만이면 저희 애들 같이 이게 뭐 그거지 300만도 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잘하는 잘 모르겠어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개념이 없어. 저희 아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야 이거 6만? 뭐 약간 이런 네. 분위기거든요. 근데 곧 10만이 될 것 같은데 네. 10만이 되시면 네. 저희 유튜버 네. 애청자들께 네. 혹시 공약 같은 거 하나 하실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네, 라방 라이브, 우리 네, 라이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진행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것도 한번 하죠. 네,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라이브 한번 그 저희 이거 한번 해요. 라이브 시황도 하고 네 라이브 한번 저녁에 오후에 뭐 예, 시간 맞춰서 라방 재밌어.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기술적인 게 문제죠. 라이브 방송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뭐든지 다 라이브를 해서 라이브는 부담이 없는데 기술적인 게 문제예요. 저는 사실 기술적인 건 제가 전혀 모르니까 뭐 알아서 하시다. 누구를 좀 불러와야지.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뭐가 걱정이냐면 야, 이게 미국 팬을 위해서 아침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밤에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좀 아니 한국 분들 위주로 합시다 저희. 네, 왜냐하면 네, 미국 분들 영어로 네. 하면 질문 네. 해석이 안 돼서 네, 네. 그러면 10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라방 라방도 이제 가능합니다. 라방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네.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네, 맞죠. 네. 아무튼 조금씩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정시각도기 TV 맞죠? 네. 정시각도기 TV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각도기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더 재밌는 방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